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민족적 열망을 모아 민족 지도자와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1919년 중국 상해에 세워졌다. 삼권분립과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국호를 처음 사용하였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를 마련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한 유일한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해방되는 그날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한 27년간의 먼 길을 걸었으며 그 기나긴 여정에는 임시정부와 한 길을 걸었던 어느 일가와 정정화가 있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대신이자 개화기의 애국 계몽가 동농 김가진. 조선의 자주 외교를 위해 독립협회와 뜻을 같이 하고 조선민족대동단을 이끌었던 그는 74살의 노구로 생애 마지막 선택, 아들 김의안과 함께 임시정부 망명을 감행한다. 일제 충독부로서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죠. 귀족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그걸 마다하고 임시정부로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그동안 세계 각지에 선전했던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정말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상해 열차에 오른 또 한 사람은 동농의 며느리 정정화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내 나이 이제 20살. 이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나는 달린다. 도피도 아니고 안주도 아니다. 또 다른 비바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길이다. 굉장히 이타적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할머니를 뵈면은 뭐 아무리 사소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뭐 나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없으세요. 나라 일로 독립운동으로 가 계신 이제 시아버님을 빨리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래서 본인이 무서운가 뭐 고생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겨를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해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 도시로서 서구 문화가 뒤섞인 경이로운 세계였고 망명가와 혁명가들에게는 정치적 자유의 도시였다. 이곳에 과연 시아버지와 남편이 있다는 것인가? 눈앞에 펼쳐진 별천지, 낯선 길을 묻고 물어 찾아간 그곳엔 임시정부의 궁핍한 삶이 버티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챙기기 시작한다. 당시 임시정부 사람들 치고 정정화의 밥상을 받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다. 후동오만이 나 밥 좀 줄라우? 압류 해드려야죠. 아직 점심 안 하셨어요? 제가 얼른 점심 지어드릴게요. 1920년 독립의 큰 뜻을 품었으나 임시정부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어려웠다. 독립 자금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자금난에 허덕였다. 정정화 그녀는 또 한 번 큰 결심을 한다. 정정화 선생이 가서 보니까 정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봐도 형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가서 자금을 구해와야 되겠다. 본인 스스로 자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내에 자금을 모집하러 그 특파원의 임무를 띄고서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거죠. 목숨을 건 도강. 정정화는 여섯 번이나 압록강을 건너 국내에 독립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던 1922년 일경의 체포, 서울로 압송되는 고초를 겪었고 먼 서울 땅에서 존경하는 시아버지의 부음을 들어야 했다. 망국의 서름 앞에서 조선의 마지막 대신으로 결의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독립에 바쳤던 김가진의 일생은 그렇게 만리 타국에서 조국과 작별했다. 세상은 또 한 번 급변했다. 만주 사변으로 대륙 침략에 나선 일본은 1932년 상해 사변을 일으키며 상해를 점령했다. 이에 임시정부는 과감한 의열 투쟁에 나선다. 이에 격분한 일본은 임시정부 요원들을 상대로 체포령을 내렸고 백범에게는
그 당시 60만 원이라는 거금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임시정부는 상해를 탈출, 중국 대륙을 떠도는 길고 긴 피난길에 오른다. 그리고 그 길에는 정정화가 있었다. 가흥에 도착한 임시정부의 가족들을 보살피고 특히 엄황섭 일가와 이동령은 모시고 살았다. 집에 누구 있었냐면 나하고 아버지 어머니 셋이 보고 엄황섭 선생이 남매가 있어요. 그 남매하고 엄황섭 선생 내외하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던 이동령 선생을 그 집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계속 살리면 안 살리면 다 맡았던 거지. 남경에 이르러서는 백범의 어머니 곽여사와 그의 아들을 돌봤다. 기강에서는 백범의 어머니 곽여사의 임종을 지켜보았으며 독립운동의 든든한 뿌리였던 큰 어른 이동령 선생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임시정부를 유지하는데 크게 공헌한 몇 분들이 있죠. 그게 뭐 이동령이든지 이시영, 조한구, 그다음에 무슨 백범, 김구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거의 다가 혼자 상해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임시정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고 라고 하는 데는 그만큼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 여건을 제공해 준 그런 분이 바로 정정화 여사죠. 1940년 8년간의 피난길 끝에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다시 항일투쟁의 중심에 섰고 40대에 접어든 정정화는 한국애국부인회 등 여성단체에서 활약하며 임시정부의 중견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다. 특히 임시정부가 만든 3.1 유치원에서는 자신의 아들 자동희와 같이 중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으로도 활동한다. 모국의 산과 들, 모국의 냄새, 모국의 마음을 얘기로만 듣고 자라난 아이들이었다. 나는 틈만 나면 독립된 그들의 조국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내 나라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한글도 가르치고 우리나라 역사도 가르치고 이러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서 자라났던 분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국어나 역사를 충분히 배우고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태어나서 가본 적도 없는 그 조국에 대해서 집안의 살림을 맡고 있는 그 여성들이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르쳤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척단신의 몸으로 임정의 식소를 이끌고 임시정부 27년간의 역사와 그 삶을 온전히 떠하는 여성 정정화. 그녀는 불굴의 어머니 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이끈 위대한 독립운동가입니다.